안녕하세요. 코카서스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빌리시에서 약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주바리 수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바리 교회는 주바리 수도원 또는 주바리 교회라고 불리는데 주바리라는 뜻은 조지아어로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라는 뜻의 뜻으로 주바리 교회는 십자가 교회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교회는 예루살렘에 가면 조지아 정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 이름 역시 주바리 교회라고 불립니다. 주바리 교회는 최초 5세기에 목조로 건축되었다가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고 6세기에 새롭게 건축된 교회입니다. 현재 보시는 석재 양식이 바로 주바리 교회 양식입니다. 6세기에 건축된 이후 유일하게 조지아에서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조지아의 많은 교회들은 5번 또는 많은 경우에는 6번에서 10번까지도 부서지고 다시 건립되고 다시 건립되고를 반복했지만 현재 보시는 이 주바리 교회만큼은 한 번도 적의 침입을 받아서 훼손된 적이 없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바리 교회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고속도로가 보이는데요. 이게 E60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아르메니아 예레반을 걸쳐서 이란 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걸쳐서 이란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바리 교회는 바실리카 양식 또는 바실리카라고 하는데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보시면 십자가 왼쪽에서 봐도 십자가 오른쪽에서 봐도 십자가 위에서 봐도 동서남북과 하늘에서 봤을 때 십자가가 보이는 양식을 띄우고 있는 건축 양식입니다. 그리고 천장 부분이 약간 돔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 치케타 이 지역에서 페르시아와 그리고 비잔틴 동로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5세기 당시에. 그래서 비잔틴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비잔틴 양신의 건축 양식을 도입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양수리 두물머리 두 개의 물이 만나는 이 지역이 보이는 마을이 바로 무츠케타 되겠습니다. 무츠케타는 5세기 이전에 조지아 옛 왕국을 이베리아 왕국이라고 불렀는데 이베리아 왕국의 옛 수도입니다. 그래서 부트크발이라는 강과 아라그비의 강 이 두 개가 만나서 티빌리시를 지나서 바쿠까지 가는 무트크발이 강 또는 꾸라강이라고 불립니다. 이 무츠케타는 지금 보이시는 저 중앙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스베티 시오벨리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저 교회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내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입으셨던 속옷 즉 로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엘리야의 망토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조각 그리고 조지아 왕의 10명 이상의 무덤 그 다음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자리에 세워진 예수님 승천교회의 모형이 갖춰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의 영원 같은 교회라고 불립니다. 조지아는 세계 두 번째 기독교 국가냐 세계 세 번째 기독교 국가냐가 역사에 따라서 약간 갈립니다. 303년 조지아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가 제일 첫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되고 두 번째 기독교, 즉 307년이 조지아를 기독교 국가로 인정하면 두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는데 그때 313년으로 따지면 로마와 거의 같은 시기 이렇게 해서 세계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드는 기독교 국가가 되겠습니다. 왼쪽이 페르시아로 가는 길이었다고 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길의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서쪽으로 해서 이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흑해, 조지아의 서해, 흑해, 바투미, 그리고 사르피, 다음 트라브전, 삼순, 앙카라, 이스탄불, 그리스로 이어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길에서 지금 보시는 구름 너머에 보는 오른쪽 길,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길이 바로 러시아로 가는 국경길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아르메니아도 마찬가지고 아제르바이잔도 마찬가지지만 실크로드 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츠케타, 그 무츠케타에서 그리스 상인, 아라비아 상인, 중국 상인, 많은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기서 같이 교류를 해서 여기 유적지 등에서 많은 그리스 동전, 로마 동전, 아라비아 동전, 중국 동전 등이 많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조지아는 유대인들 강한 1990년도 이전에 동유럽에서 가장 강한 유대인 유니온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1년 독립 이후에 유대인들을 많이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도 하고 쫓아냈지만 현재 다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면서 금융업 관련이라든지 많은 데 정착해서 큰 사업을 이루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조지아는 아주 경제적과 외교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어서 텔아비브와 직항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이어져 있고 현재도 많은 유대인들이 조지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주바리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보이시는 저 파란색 풀들이 보이는 단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드렸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성녀 니노가 늘 저 무츠케타 마을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저 제단에 꼭 십자가를 세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조지아는 동상들, 형상들은 없지만 십자가와 또 지금 보시는 이콘들이 있습니다. 이콘들. 왼쪽에 지금 보이시는 이콘이 성조지,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바로 니노의 이콘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십자가 있고 천장을 보시면 도명 형태로 해서 기둥 없이 원형으로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로 항상 건축이 되어지는데 12, 8, 4, 2,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도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니노가 303년경에 조지아 지난 303년 이전에 조지아를 들어와서 307년에 기독교 국가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니노가 가져왔던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십자가 형태인데요. 포도나무를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묶어서 포도나무 십자가와 성경을 가져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형태의 십자가 형태를 니노의 십자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지금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 가려져 있는 것은 지성소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아니면 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여기 오서 전부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초를 키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니콜라스한테 갔을 때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성 조지한테 갔을 때는 자기 여행이라든지 또는 몸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츠케타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